오늘 보여드릴 훈련, 첫 훈련입니다. 핀 스쿼트 또는 앤더슨 스쿼트라는 스쿼트 훈련 방법이고, 제가 몇 번씩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방법 중에 하나고, 이 훈련 방법은 명치 쪽에 바가 걸치게 한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훈련 방법입니다. 무게 설정은 자신이 하는 중량보다 훨씬 더 높게 설정이 가능하니까 운동하면서 조금씩 한 번씩 본인 몸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간 반복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일반 스쿼트 하시다가 주 1회 또는 주 2주에 한 번씩 하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복압을 잘 잡고요. 흉곽을 열고 만진 상태에서 뽑아서 올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운동 텀이 조금 더 길어요. 횟수는 5회에서 그냥 3회 기준 정도로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훈련은. 자, 이번에 다음 운동이고요. 다음 운동은 렉풀이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지금 이거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기가 좀 힘드니까 중간에 다른 운동을 병행해 주셔도 돼요. 제 운동 루틴 중에. 네, 저는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두 가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 렉풀을 하는 이유가 데드리프트의 고조 훈련이라고도 하고 허리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적용하기에 매우 좋은 훈련 중에 하나거든요. 참고하셔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행한 거는 3세트에서 4세트 정도 수행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훈련 방법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보여드렸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훈련 하시는 분들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훈련법은 힙스러스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립근과 둔근 쪽 자극과 스쿼트, 벤치, 데드리프트 자세 훈련하실 때 가장 좋은 훈련법 중에 하나예요. 안 하시고 3대만 집착해서 하셨다가 정체기 많이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건데 이 훈련 한번 병행해보세요. 단단한 코어와 내가 둔근을 쪼는 또는 내가 힙 드라이브의 동작에서 훨씬 더 좋은 동작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훈련하실 때 다 병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팁 알려드릴게요. 이거 할 때 팁이 뭐냐면 지지하고 있는 다리 있죠? 지지하고 있는 다리 쪽에 발 뒤꿈치 쪽으로 바닥을 세게 밀어준다고 생각하고 밀면서 둔근을 최대한 수축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세요. 최대한 앞쪽으로 쭉 밀어 넣어주시면 허벅지, 대퇴, 이두 쪽과 둔근 쪽에 자극이 엄청 크게 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기립근까지 자극이 오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냐면 위치는 이 만져보면 튀어나온 뼈 있죠? 그 바로 윗부분. 그 바로 밑. 그러니까 내가 다리를 내가 엉덩이를 내렸을 때 경첩되는 부분에다 대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4세트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난 힙스러스트의 제왕이다 라고 생각하고 150입니다.
근근, 대퇴 이두, 파워 좀. 엄청 좋은 훈련이에요. 이거 하시면 스쿼트 데드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거 정리할게요. 다음 훈련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훈련이 그냥 무시할 훈련이 아니라 정말 좋은 훈련 중에 하나니까 병행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백 익스텐션입니다. 백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훈련이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힙 스러스트와 병행하시기에 매우 좋은 훈련이거든요. 잘 한번 보시고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늘리기 위한 훈련 방법 중에 하나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랑 병행하시고요. 중량을 적용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중량을 적용을 하는데 중량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 백 익스텐션 할 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무슨 이유가 있냐면 과신전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허리를 들어서 제껴버리는 경우 과신전으로 해서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척추 정렬이 무너지면 다칠 수 있어요. 허리를 좀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훈련할 수 있는 그 방법 한 가지 보여드리고 제가 하는 방식 보여드릴게요. 자, 1번 허리를 무너지지 않게 또는 부담을 좀 적게 받으면서 중량을 올릴 수 있는 방법 1번입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커플 노래가 왜 나오지? 갑자기 화가 나네요. 할게요. 중량을 짚으신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허리가 조금 아픈 게 덜합니다. 이번에 제가 하는 방법, 부하를 좀 더 주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 훈련 방법은요, 허리의 힘이 아니고 저는 지금 이거 엉덩이 쪽 힘이 아니라 기립근 쪽이 잡히는 느낌을 해요. 팁은요, 내려갈 때 기립근이 잡아주는 상태에서 긴장도가 풀려서 허리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를 잘 집중합니다. 기립근이 탄탄하게 잡혀있는 그 느낌이 잡고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둔근 집중, 햄스트링 집중은 다리 운동할 때 하시고 지금 이거는 순전히 코어 쪽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립근에 집중하시고 하십시오. 기립근은 엉덩이 위쪽에 있는 허리 밑에 허리 부분 있죠. 허리 부분 뒤에 이렇게 남자분들 이렇게 운동하면 만들어져 있는 그 근육, 이렇게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거, 그거예요. 실제로 지금 하는 이 방법이 파워리프팅 선수인 역도 선수인 류샤오준 선수가 많이 적용하는 훈련 방법이거든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지금 이 근육이 요방형근이라고 해요. 요방형근이라고 하고요. 이 근육은 쿼드라터스 룸보룸이라고 합니다. 쿼드라터스 룸보룸이라고 하는 요방형근. 지금 이것도 3세트에서 4세트 정도 하세요.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제가 직접 했던 훈련들 중에 하나예요.